이분은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노래면 노래. 도전하는 장르마다 탑클래스 재능을 뽐내더니 이제는 24시간 부엌을 맴돌며 요식업계까지 넘보는 재야의 요리금손 전혜배. 전혜배. 얼마 전에 좀 출산했죠. 예. 자, 출산 후 방송 첫 출연인 전혜빈 씨. 경남 축하합니다. 야. 이제 4개월. 4개월. 야, 축하합니다. 아기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쁘고. 어. 산후 우울 이런 건 없고. 저는 나름대로 좀 저도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사실 늦게 아기를 가져서 그런지 많은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아기를 낳으니까 그런 게 좀 없었어요. 네. 오히려 더 행복해. 네, 더 기쁨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네. 여기 네. 머리숱 같은 것도 많이 회복됐고. 아,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지금 산후 탈모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질문이 섬세하죠. 아, 예. 어떻게 아셨나 싶었는데 역시 나는 역시 느리하시네요 정말. 네. 네, 부르게 얻은 아이인데 네. 키우는데 힘들진 않아요? 이제 확실히 나이가 있으니까 뼈나 손목 아파. 아, 이런 게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게 크니까 열심히 뭐 잘 키우고 있는데 성격도 일단 너무 좋아서 애가 순하구나. 눕혀놔도 그냥 잘 누워 있고 안 울어서 주변 저희 그 이웃들이 저희 집 아기는지 몰라요. 아기 순하다. 너무 고맙다. 그 정도로. 또 저기 아기 아빠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그 남편이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하니 너무 아기한테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자. 그러면서 또 너무 막 이렇게 프사 같은 거 아기 해놓고 뭐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너는 배우니까 뭐 밖에 나가서 아기 얘기도 하지 말고 자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서운한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저도 막 그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180도 바뀌었구나. 네. 사람들 다니면서 다 애기 사진 보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요식업자들도 탐을 내는 재능이 있다고요? 저는 좀 취미로 제가 집에서 그냥 요리도 좀 즐겨하고 그냥 좀 뚝딱뚝딱 뭐든지 그냥 금방 쉽고 빠르게 잘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놀러 오면 그냥 뭐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뚝딱하는 사람. 맞아요. 네. 전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걸 할 때 낚시 가서 물고기 잡아서 회를 떠서 진짜요? 회 떠요. 왜 뜰 줄 알아요? 그냥 배운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왜 수산시장 가면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와, 눈썰미가 좋으시네.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멍게랑 그 해삼, 갭을 이런 것도 다 그냥 통으로 사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바로 그걸 해먹어야지 훨씬 신선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이야. 잘하는 사람. 네. 아니, 눈빛에 자신감이 있어. 겁이 없어. 예전에 배운 거야? 아니면 뭐야? 아, 배운 건 아닌데 그냥 좀 이렇게 요즘 유튜브도 워낙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좋구나.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먹다 보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센스가 있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새로운 레시피 같은 게 개발이 되고. 아, 그래요? 뭐 그냥 있는 걸로 하니까 예를 들어 남은 술 같은 먹다가 조금 남잖아요. 맥주 남고 뭐 소주도 남고 그러면 술찜 같은 걸 만드는데 술찜? 술찜을 바지락? 바지락 술찜 같은 거에 막 그냥 거기에 미나리나 토마토 같은 거를 같이 넣어요. 그러면 너무 훌륭한 해장 네, 그게 되고. 그런데 조금 그렇게 우연찮게 만드는 음식들이 이제 좀 레시피가 돼서 최근에 친한 언니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밀키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만들게 되고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요? 밀키트를요? 밀키트를. 아이디어 같은 게 예를 들어 빠에야인데 네. 그런 빠에야 같은 게 레스토랑에 출시가 돼서 너무 잘 팔리고 같이 만든 게. 네. 금손이네. 진짜 금손 완전 금손이네. 혜빈 씨? 네? 요리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혼자 조금 오랫동안 살면서 저희 스태프들도 불러서 막 밥도 해주고 이런 거를 좀 그냥 어렵지 않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실력이 확 늘지 않았나 싶어요. 남편 뭐 이렇게 헤매기는 재미가 네, 그게 굉장히 쏠쏠하다고. 저는 처음에 3끼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걸 먹는 거 싫어해서 매번 메뉴도 새로 예를 들어 한식을 갔다가 스페니쉬를 아니면 하루에? 야, 너무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남편 입장에서 너무 좋죠. 좋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요리를 막 열심히 해서 해주니까 편스토랑 나가보라고 남편이. 남편 말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요리를 좀 해줘요?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명절 때 되면 저희 집으로 모이는 걸로 해요. 아, 뭐 시댁 뭐 다? 네, 시댁도 저희 집으로 부르고 또 엄마 아빠도 다 저희 이제 그래요? 네, 친정도 다 이쪽으로 불러서 어차피 제가 다 하니까 한꺼번에 딱 하고 그냥 어 전부 지그러는데 허리 아프지도 않고 전 같은 거는 이제 좀 부탁드려 엄마한테 좀 해 저기 해달라 해갖고 아니야 동태전만 아 동태전만 손이 많이 다른 거는 어. 너무 그건 힘드니까 해야 되니까 명절 때마다 떡국 하면 좀 맨날 똑같은 소고기 떡국 먹는 거 좀 지겨우니까 뭐 굴떡국도 했다가 뭐 전복떡국도 했다가 매생이 떡국도 했다가 그러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 그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 또 그게 되게 큰 행복이거든요. 전혜빈 씨가 옛날에 춤의 재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 잘 못 알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네. 아유야. 초대 손님에 따라서 대접하는 메뉴도 달라진다고요? 박태환 씨가 한 번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아, 박태환하고 친해요? 아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 나랑 닮았어요, 씨. 박태환? 아니, 이 형이 알죠?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이상한데? 아니요. 뼈가 닮은 거 같아요. 골격이나 약간. 박태환 선수도 약간 이렇게 한번 있어. 아, 골격이? 아, 이렇게 눈이 둥글둥글하고 오물오물하게 생겼잖아. 태환이도 눈이 이렇게 시원하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 같은 나라 사람이야. 같은 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 그래서 박태환 선수 올 때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마린보이니까 바다에 나오는 걸로 해주자. 여러 가지 회가 올라가고 막 연어알 넣고 성게알 넣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컨셉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뭐 김우리 씨는 워낙에 패셔너블하고 김우리.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네. 막 화려하잖아요. 뭐 빠에야 뽈뽀 막 이런 스페인 음식 같은 것도 화려하게 보이는 관리하는 좀 여배우들 만나면 좀 샐러드 위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예쁘게 뭐 인스타용으로 파스타 해서. 인스타용으로 이렇게 하고 자 전혜빈 씨 알고 보면 금손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무대 미술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 방도 다 이렇게 리폼을 해주시고 침대도 만들어주시고 뭐 그리고 집도 좀 직접 지으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를. 어머.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아버지 유전자를 좀 받아왔고 저도 어렸을 때 빌라를 되게 싼 가격에 제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짓고 있는 빌라에 계약을 하고 그 빌라에 원래 기본 인테리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인테리어 비용을 다 빼달라고 안 쓰게 되고. 내가 넣겠다. 네, 내가 넣겠다 해서 제가 다시 다 했어요. 원하는 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도 원래 사실 빌라들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때 당시엔 더 안 팔렸고. 네. 이게 예쁘니까 덜컥 사게 되는 거예요. 워낙 예쁘니까. 하지만 돈복들이 있는 분들이 그래 다들 지금. 이 기운 받아야겠다. 이거 기운 받아야겠어. 대단하시네 아주 정말. 근데 금손 DNA 덕분에 대박을 또 맛본 적이 있다고요. 늘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외 공연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나는 꼭 바닷가에 있는 집을 하나 사겠다. 뭐 사야지 이런 꿈이 있다가 강원도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되게 고즈넉하게 다 담도 낮아. 낮아갖고 막 이렇게 바다를 보려고 사는 집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위치가 너무 전 마음에 든 거예요. 네.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때 서핑에 관심이 많을 때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땅을 사서 서퍼하우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갖고 막연한 계획 갖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머리 절반이 날라갔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네. 근데 지금 산후탈모로 앞쪽으로 많이 날라갔는데. 아, 스트레스 뒤쪽이 날라갔고. 네, 네. 그래서. 골고루 날아요. 되게 많이 남아있네, 그거. 네. 근데 그렇게 진짜 고생고생을 하면서 완성을 했는데 네. 갑자기 서핑이 막 붐이 되면서. 커지면서. 그리고 거기 서핑을 하다기 전에? 네. 그리고 갑자기 양녕의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저는 훨씬 그 전에 잤는데. 갑자기 호재가. 그리고 지금 거기 동네가 너무 서핑으로 유명한 그렇죠. 동네가 네네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제 그 감각대로 했더니 아주 뭐 여기 꼭 들어야죠, 특집. 이런 거 근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동안 고생하고 막 머리까지 날라 그랬는데 뭐 우리
전혜빈 씨가 의외의 인물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적 있어요? 아, 제가 아기 낳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말 드라마를 찍었는데 오케이 광자매라는 드라마를 찍었어요. 근데 그 문양남 작가님이라고 알죠? 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워낙에 소문난 칠공주, 수상한 삼형제 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주말의 광자 아닙니까? 네네네. 예. 제가 약간 별명이 전반장이에요. 반장인데 늘 현장에 가면 제가 또 잘 챙기고 뭐 스태프들이나 뭐 배우들이나 제가 이렇게 조금 인솔해서 이렇게 단합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잘해요. 같은 느낌이군요. 네.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작가님은 저를 조금 며느리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문 작가가? 네네.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아, 그랬구나. 야, 혜빈아,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그때 막 백을 들고 계시고 막 보석 주렁주렁 매달고 계셨나? 아,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해서 너무 워낙에 제가 존경하고 그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굉장히 저한테 큰 기쁨이었는데 또 제가 저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한 거 보고 좀 약간 너 내가 다 준다 그랬더니 마치 배신한 것처럼. 네. 아, 문영남 작가 때문에 그 신개념 연기에 도전한 적이 있다. 아, 이게 하루는 이제 제가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막 이모한테 떼쓰는 장면이 있었었는데 대사가 쭉 있었어요. 네. 거기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이모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모만 그 얘기를 알아듣는 내용의 그 장면인데 그 의사는 대사를 다 외워야 돼. 왜냐하면 뭐 입모양이 다르면 안 되니까. 막 울면서 하는 얘기 그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려운 연기인데. 엄청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최초로 자막 처리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못 알아먹는 거. 예,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이모야. 지금 내가 엄마 말 못했네. 저기 본방에서 자막 처리가 본방이에요.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게 저 유유유 저거까지. 아, 진짜 신개념 맞아요. 야, 신개념이었어. 드라마에서 놀랍다. 와, 특히 주말극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그렇죠. 네, 모습들이니까 시청자분들 네.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젊은 사람들 엄청 좋아했어.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약간 이승만까지 가야 되나? 김치면 말고 네. 변혜민 씨가 결혼 후에 남편분에게 집안의 비밀을 털어놓으셨네요. 아니, 실은 저희가 집안이 대대손손 이가 안 좋아요. 이가 안 좋고 잇몸이 안 좋아서 할아버지는 40세 때 이미 40대, 50대 때 이미 이가 다 빠지셨어요. 틀리도 안 하고 그냥 잇몸으로 씹어 드셨어요. 제 기억에도 어렸었을 때 오징어를 먹고 싶으시면 뺀지를 이렇게 눌러서 드시고 사과도 긁어서 드시고 그러셨었어요. 유전적으로 만족. 어머니 쪽 집안도 그냥 다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제 남편이 치과 의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이거를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영향은 있겠다. 아, 이거였어? 어렸을 땐 제가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아이 나면 또 그럴 수 있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결국 그전에는 이제 오픈을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상태가 사실 좋지는 않다는 거. 잇몸이 벌써 지금 많이 내려앉고 있고 막 그러면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하고 사실은 아기를 낳고 나서 이게 다 무너질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편이 그때 치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를 위해서 엄청 나름대로 되게 좀 나름 스윗하게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치약이네. 네, 약간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